안녕하세요. 교행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한성 컴퓨터가 출시한 TFGCH24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마이크는 탈부착이 불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 따로 접어 올리거나 밀어 넣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.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고정력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네요. 시미디어 칩을 활용한 만큼 소프트웨어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기본값으로 둔 상태입니다. 기본값으로 설정한 이유는 최댓값은 왜곡이 심해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스피커로 음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소리가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지만 목소리와는 이 정도로 구분되는 편입니다. 노이즈 캔슬링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방식은 목소리의 음역대를 제거하는 겁니다. 설정값을 높게 설정할수록 잘라낸 음역이 더 많기 때문에 왜곡 또한 심해지는 거죠. 물론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값으로 설정한 이유는 최댓값에서 목소리가 제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 기본값으로 뒀을 때 주변음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보이스 채팅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. 다만 마이크 자체 성능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끝.